안녕하세요. 국제한국위원회 유재명 회장입니다. 먼저 이번 2021년 대한국제학술문화제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. 국제한국위원회는 한국어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널리 알리고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거나 그 나라에서 한국어 교육 교사가 필요시 이를 적극 지원하여 한국어와 한국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. 최근 한국어를 제2언어로 채택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한류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. 이는 단순한 유행 차원이 아니라 한국과 한국어의 위대성과 한국 문화의 독창성 등 각종 문화 커뮤니티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. 한국의 문화와 정신, 그리고 역사를 올바로 전하고자 진행되는 이번 5일간의 행사가 훌륭히 마무리되기를 바라며, 저희도 전 세계에 계신 여러분들과 협회 이번 행사를 시청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이번 2021년 대한국제학술문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드립니다.